네. 네. 미래에셋의 박광남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 우리나라 포털 뉴스에 안 나오는 경제 뉴스들만 쭉 모아서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유럽, 미국 이렇게 순서대로 한 바퀴 돌아볼 텐데, 중국. 중국은 오늘 어땠어요? 일단 오늘 중국 시장은 일단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제 10월 공업이익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이제 드디어 중국의 1월부터 10월까지 연간 누적으로 공업이익이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공업이익이라면 어떤 개념이에요? 전체적으로 뭐 국영기업이나 기업들의 총이익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대부분의 이제 적자를 본 기업들도 많았었고 어려운 환경들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전년 대비해서 총이익이 플러스로 전환됐다는 건 어쨌든 이 힘든 환경을 겪고 나서 성장을 조금이라도 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 덕에 이제 상해종합 같은 경우에는 다시 3,400선을 좀 돌파를 하면서 오늘 한 1%대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 지수들도 뭐 0.3% 2%대에서 한 0.4%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게 10월의 막판에 피치를 잘 올렸나 봐요?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드디어 이제 누적으로는 플러스 0.7% 정도? 간신히 이제 플러스 전환됐는데, 10월 달에만 플러스 28.2% 전년 대비? 좀 그렇죠. 굉장히 좀 세게 올라오면서, 이제 9월 달까지만 해도 사실 마이너스 폭이었고, 9월 달에는 전년 대비 플러스 한 10% 정도? 이제 효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였었는데 10월 달에 좀 굉장히 좀 유의미한 성장세가 좀 나왔다라고. 이거 릴레이 계주로 하면 10번째 뛴 이번 주자가 굉장히 잘 뛴 거예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바가 정확하고요. 사실은 이런 일련의 이 지표의 상승세가 최근에 중국 시장에서 뭔가 중국 당국이 좀 이제 인민은행이나 이런 통화정책 당국에서도 약간 슬로우하게 가려고 하는 빌미 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야, 그런 여유까지. 이제 세게 올라오다 보니까. 오늘은 중국 인민은행에서 3분기 통화정책 집행보고서도 발표를 하면서 이제 금융주가 좀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오랜만에. 근데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전체적으로는 시장 내 뭐 합리적인 유동성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단기, 중기, 장기 유동성을 적절히 공급했고 금리 수준도 역시 안정적 수준으로 운영했다고 언급을 했고요. 향후에도 이제 안정적인 통화 정책을 시행해 시중 내 유동성 상황이 많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밝히며 금융 리스크의 방지, 물가 안정화, 경기 회복세 지속 등에 주력할 것이라고 거의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 교육 헌장 같은. 다만 이 원론적인 이 뉘앙스에 비해서는 시장 내부적으로는 일단 과감한 긴축을 하지는 않겠지만 조금은 긴축에 편중된 통화 정책이지 이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심리들이 좀 올라왔고요. 특별히 금융시장에 문제 없다는 뜻이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는 중립 기조로 유지하나 뭐 약간의 긴축 시도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보는 게 약간의 중론이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이슈 때문에 금융주의 경우에는 왜 강세를 보였냐? 연초 이후부터 사실은 낮은 금리 환경, 이제 코로나 영향이 원체 강하다 보니까 뭐 중소기업과 인민들을 위해서 낮은 금리 환경을 유지하려고 인위적으로 뭐 대출 금리를 조절하고 하는 행동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정상화의 형태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은행권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그림이 그려지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반대 작용으로 금융주가 강세를 좀 보였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뭐 최근에 아시겠지만 중국이 일련의 국영기업들의 디폴트들도 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언급하는 부분들은 좀 없고요. 이걸 막아주겠다나 뭐 이런 식의 언급이 없는 바를 봤을 때 사실 저도 당분간은 이제 뭐 적극적인 긴축의 형태는 아니겠으나 뭐 일부 긴축의 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좀 보이고요. 이런 통화 정책상에서의 긴축 형태가 조금 나타난다면 사실 이제 좀 고밸류 종목들에게는 당분간은 좀 좋지는 않은 시그널. 흘러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많이 오른 스토리 종목들. 맞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중국 자체가 이제 회복세로 돌긴 했는데 소매 판매 같은 거 보면 여전히 좀 상대적으로는 좀 저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근데 물가 자체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뭐 굳이 여기서 과감한 긴축할 필요까지는 없다 정도는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뭐 일련의 중국 시장에서 정부가 뭔가 증시의 속도 조절을 위해서 좀 언급하는 내용도 지금 있는 것 같다라는 식의 좀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도 이제 선전거래소의 CEO
분께서 이제 중국 기업 정리 작업 관련 포럼에 참석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증감의 차원에서 기업 정리 사항 파악 조사에 나설 수 있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기업 정리 사항. 그러니까 뭐 좀 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 좀 점검을 해보겠다 상장된 기업들에 예. 이런 건데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기업 정리 작업으로는 지분 구조를 명확하게 하거나 혹은 숨겨진 채무들을 정리하거나 정보 공개의 의무 준수 여부를 파악하거나 내부 관리 시스템 개선 등의 이제 그런 것들에 좀 미진한 기업들에 대해서 찾아내고 시정 명령하겠다라는 거죠. 예. 네, 아시겠지만 증시 내에서 당국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 좀 과열되기는 좀 어려운 형국 혹은 그렇죠. 조금의 노이즈들이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들이 분명히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당분간은 이런 움직임에 의해서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좀 미묘한 스탠스 변화 속에서 증시 거래대금도 다시 한 0.69조 위안까지 좀 감소를 했습니다. 다만 반면에 금주 외국인들은 총 한 168억 위안, 우리나라 돈 한 2.8조 원 정도 순매수를 좀 보였거든요. 예. 사실 국내 증시도 보시면 금주에 한 2조 원 정도 샀고요. 12월 내에만 한 대략 한 7조 원 정도를 샀습니다. 뭐 약간 신흥국 증시에 최근에 이제 상대적인 강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물론 뭐 스마트하게 움직인 자금일 수도 좀 있겠는데요. 아시겠지만 조금 저희가 한 가지 이제 좀 주의해 봐야 될 점이라고 하면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국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약간의 한머니적인 성격이 있다면 단기에 이제 외국인들의 좀 최근에 이제 예를 들어 매도 상황 같은 것들을 예. 당분간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례로 과거에도 우리나라에서 뭐 유럽계 이제 한머니 자금들이 빠르게 들어왔다가 좀 강하게 빠져나갔던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물론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내 시장의 관점에서는 이제 12월 달 되면 저희가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이슈는 많이 감해지긴 했지만 증시 레벨이 절대적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10조 레벨 유지되는 것도 나올 물량이 사실 없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렇겠죠. 네, 상당히 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을 때 받아줄 만한 적극적인 개인 주체가 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네.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외국인 좀 매매 패턴을 좀 보면서 봐야 될 것 같다. 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들이 일각에서는 손님 맞기 전에 집안 대청소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예전에 우리 학교에 장학사님 오기 전에 혹은 뭐 부대에서 사단장 순시하기 전에 일주일 내내 청소하는 그거 있죠. 안 좋은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사단 그거 하고 순시.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저도 좀 비슷한 관점인 것 같아요.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거고 예. 그걸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증시는 지금 구조적으로 이제 개방을 좀 열어주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전에 이런 그렇죠. 문제 있는 부분들을 좀 깨끗하게 외국인들 왔을 때 트집 잡히지 않을 것 예, 않도록 그런 움직임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뭐 그러면은 이제 반면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무너뜨릴 생각은 없는 거고요. 그렇겠죠. 예, 이제 이거를 좀 더 건전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의지라고 보면 예.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좋은 이슈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대에서는 청소하다가 거울인을 깨지기도 했죠. 예. 유럽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유럽 증시는 지금 영국 증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폭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전일 22회 통화정책회의록이 발표가 좀 됐는데 여기서도 일단 추가 부양책에 대한 필요성을 재차 좀 강조를 했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유로존은 지금 좀 상황이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4, 4분기 성장률의 리스크가 뚜렷하다고 진단을 했고요. 코로나19가 수요와 공급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잠재 성장률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으며 추가적으로 서비스업 고용이 대폭 상실될 우려가 있어 실업률 상승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는 아까 중국의 저 발표하고 완전히 톤이 다르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이 내용. 예, 지금 그러니까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여행업에 대한 비중이 예. 사실 좀 높은 국가들이 많잖아요. 저희가 매번 비슷하게 얘기를 했지만 근데 이게 생각보다 코로나라는 사태가 상당히 장기화된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연초 전망하고는 정말 많이 달라진 거니까. 예. 뭐 백신이나 이런 이슈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제 구조적인 타격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뭐 필립 레인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뭐 관련돼서 구조적인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충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또 한번 발언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유로존에 그러면 재정
에 대한 예를 들어서 재정 지원책에 대한 상황은 또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예. 20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독자적인 행동을 좀 하려고 하는 상황이지만 이제 국가 EU 차원에서는 사실 좀 딜레이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예전에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유로 같은 경우에 공동 재정을 사실은 하겠다라고 결의를 해서 기금도 대략 한 뭐 7,500억 유로의 긴급 경기 회복 기금까지도 만들었고 그랬죠, 그다음에 맞아요. 예. 중기 예산안까지도 다 만들어 놨었거든요. 2021년부터 집행을 하려고 하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헝가리하고 폴란드가 좀 어깃장을 계속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조건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근데 이게 말씀드렸지만 전체가 다 통과돼야지만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여기도 상황이 안 좋은데 전에 제가 한번 미국 시장 말씀드리면서 정치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렸었는데 유로존도 약간은 크게 다르지 않은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이게 그때 그 얘기였죠. 그 유럽들 중에 잘 살고 못 살고 아무튼 여러 가지 돈을 모아서 그거 이제 못 사는 나라 나눠주자. 이제 아, 예, 그 맞습니다. 내용이니까 왜 쟤들이 각자 도생 못하고 왜 우리가 돈 줘야 되느냐. 이제 각 나라에서 일부에서 우리도 굉장히 힘들다. 이제 그런 반응이었던 그 이야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서 이제 원래는 부양 규모가 좀 더 컸는데 그런 국가들의 의견을 받고 알았어 좀 깎을게 하고 다시 네. 좀 통과를 시켜놨는데 좀 황당하게도 이제 폴란드와 헝가리 같은 국가가 이제 여기서 정치적인 이유로 거부를 하는 상황이 좀 나타난 거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재정 부국이 재정 빈국에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래도 그나마 저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다 손 치자면 이 부분은 좀 얘기가 다른 부분이라 조금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코로나 상황이랑 경제가 좋지가 않은 만큼 예. 뭐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지만 어쨌든 노이즈는 시장에 좋은 부분은 아니니까 한번 말씀드린 거고 그럼 영국 같은 경우에 또한 브렉시트 협상 관련해서 조금의 노이즈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참 고집이 센 나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영국을 생각을 하는데 브렉시트? 예. 이거는 뭐 자존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아, 예.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한일 간의 독도 문제 비슷한 거라서 좀 그런 뭐. 느낌일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재무부도 우리한테 이제 큰 정말 피해가 있어 우리 양보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언급은 한 상황입니다. 네. 여전히 좀 그런 불확실성이 있고 유로존의 경제 지표인 11월 경기 기대 지수하고 서비스 기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역시나 이제 전월 대비 좀 큰 폭으로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예. 아까 제가 20위 말씀드리면서 서비스업 고용이에서 이제 좀 문제가 생겨서 실업률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일단 서비스 기대 지수가 전월에는 -11.8 역시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11월 들어서는 -17.3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주로 0을 기준으로 하는데 유럽은 뭐 좋은 거 하나도 없네요. 그냥 예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냥 유럽은 그냥 안 좋은 걸로 하고 뭐 좀 좋은 거 있을 때만 하면 어때요? 우리 신경 아예 끄면 어떻습니까? 유럽에 대해서 우리가 왜 자꾸 들여다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유럽에 그리고 직접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몇 분들 계시겠지만 근데 다만 저희가 유럽 시장을 봐야 되는 이유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달러에 대한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유로화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죠? 이제 뭐 달러 인덱스 내에서 사실 유로화의 비중이 대부분 대략 한 50% 가까이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달러 인덱스. 달러가 예. 강세냐 약세냐는 어느 통화와 비교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예. 사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주로 유로화하고 비교해서 맞습니다. 약세 강세가 결정된다는 예. 거죠. 거의 이런 부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유로존의 경제 추세를 예. 그냥 넘어갈 수만은 없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제가 최근에 달러 인덱스를 계속 좀 보고 있어요. 움직임이 네. 좀 특이해서 특히 장마감할 때 움직임이 아주 특이해서 이제 국내 시장 장마감 이후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최근에 한 91.9, 91.8, 92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하향 돌파 시도를 하는데 달러 인덱스가 예, 예. 쉽게 그 밑으로 깨고 내려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이렇게 나쁘니까 저도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9월 달에 이제 91.7 정도 수준까지 내려갔었는데 만약에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아, 한 단계 레벨 다울 때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럽이 뭔가 좋다는 뉴스 나오면 상대적으로 달러가 더 약세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원화는 더 강세가 되고 또 예, 그런 개연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좀 지켜봐야 되는데 봐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유럽 보지 말자는 취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유로존이 네. 사실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를 원래도 좀 갖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 사태에
더욱더 직격탄을 맞는 모습이어서 좀 이 부분이 과거 이제 08-09년도부터 2014년 양적 완화를 계속 늘렸을 때 예. 달러 레벨 수준까지 내려오지 못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달러를 보는 그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럽 시장은 중요하다? 예, 맞습니다. 미국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예, 미국 증시는 사실 전일은 좀 휴장이셔서 아마 어제 좀 오랜만에들 깊은 네. 잠을 좀 푹 주무시지 않았을까. 아, 저희는 방송을 하긴 했는데 네. 박정호 교수님이 오셔서 예, 맞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셨어요. 예. 일단은 전일에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도 10만 네. 명 정도 수준이 나왔어요. 근데 물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연휴를 앞두고 좀 검체 수가 감소한 영향이지 않을까. 원래 주말 사이에 좀 미국이 아무래도 검체 수가 감소하면서 확진자율이 예.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좀 그래 보이고요. 다만 지난 20일 1일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넘긴 이후부터 대략 한 17에서 18만 명 선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땡스기빙 데이에서 아무래도 이제 많이 이제 좀 모임을 지양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분명히 많이 모였을 거거든요. 예. 국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번에 확산에 뭐 어떤 요인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잠시 이런 것들이 좀 풀어졌을 때 아무래도 확산이 늘어나는 것처럼 이 이후에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질까? 이거는 이 추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빠르면 다음 주부터 백신 배포가 이제 뭐 된다 언급한 것이다.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증시의 변동성이 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 코로나라는 걸 제가 보는 이유는 경기의 회복 속도에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언택주와 이제 컨택주를 얘기를 할 때 언택주의 실적이 좋기 위해서는 사실은 코로나 확산세가 조금 더 유지되는 그림이 뭐 그렇지. 뭐 제가 있겠죠? 그걸 바라는 건 아닙니다. 옳다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그런 그림이 나타날수록 그 기업들에 대한 생각보다 실적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저희가 복기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원래 2분기에 이런 언택주들의 성과가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고 3분기에 사실은 좀 떨어질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예. 코로나세가 좀 완화되면서. 근데 반면에 지금 4분기에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코로나의 확진자 수를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이제 다만 이제 백신의 본격적인 배포 속에 전체적인 시장의 성격은 아무래도 그 시장 금리의 상승을 상반기에 올라오면 좀 시장이 다시 금리 상승에 대한 텐트럼으로 이제 시장 한번 흔들리는 거 아니야? 내년에. 네, 내년에.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이런 고민들 굉장히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빅테크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금리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민감하실 수 있고요. 일단 21년도 블룸버그의 10년물 금리의 전망치는 대략 한 1.2% 수준 정도 됩니다. 예. 지금 한 0.8에서 10년물 금리 0.9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1.2 간다는 거죠? 예, 예상치입니다. 전망치. 블룸버그의 전망치는 더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블룸버그의 전망치라는 건 이런저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합 평균낸 걸 텐데. 예, 맞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대략 한 30bp 정도 이제 시장 금리의 상승이 좀 이 내년에는 예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예.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럼 반대로 좀 뭘 보고 싶냐면 저는 그래서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무조건 고퍼주 이제 곧 그 테크주들의 금리가 당연히 안 좋을 것이냐 성과가 안 좋을 것이냐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1분기 중에 이제 내년 1-2분기의 PCE 물가지수나 근원 PCE 물가지수 CPI 전망치를 제가 가중평균으로 한번 해봤어요. 예. 이것도 가중평균을 해보니까 대략 전망치가 1.8에서 한 2.1% 정도 수준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가? 예, 내년에, 이제 내년 상반기에, 네. 하반기를 제외해서 내년 상반기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재 기대 인플레 수준이 한 1.7% 수준이거든요. 예. 이러면은, 소위 대략 기대 인플레에서의 업사이드도 대략 10bp에서 한 40bp 정도 수준이 여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명목금리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부양책이 이제 1분기 중에 부양책이 통과가 되고 연준이 이제 추가적인 통화정책 혹은 이제 완화적인 이런 발언을 통해서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bp가 올라가서 1.2%가 됐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기대 인플레이션도 똑같이 30bp가 올라가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2%가 되면 실질금리 똑같다. 그 얘기죠? 예, 실제적인 실질금리는 똑같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좀 없을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최근에 모건 스탠리에서 조사한
워크 프롬 홈에 대한 조사를 예. 좀 했습니다. 어. 예. 예.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게 코비드 사태의 장기화가 직원들이 일하는 방식을 일단 장기적으로 변화시켰다고 모건 스탠리가 언급을 했는데 자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략 한 84%의 회사들이 하이브리드 출근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앞으로? 사무실도 가고 앞으로 예 맞습니다. 사무실도 가고 워크 프롬 홈도 이제 집에서 일한 재택근무도 허용을 하고 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보시면 2000년 말까지 20년 말 2000년이 아니라 20년 말까지 사무실 근무제를 택할 회사가 전체의 12% 정도고요. 그 다음에 21년 상반기까지는 30% 수준만 이제 사무실 출근을 결정을 할 거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하반기도 한 16% 정도까지 내년 했습니다. 하반기까지는 적어도 다 이제 재택근무 안 할 거다라고 하는 게 한 16%.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 더하면 이제 하반기까지 재택근무를 다 안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이 총 58% 정도. 그럼 42%는 뭐냐? 아직까지 결정 안 했다라고 하신 분들. 질문 자체가 코로나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하는 질문하고 비슷하니까. 예, 사실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42%가 낸드랍니까? 예. 뭐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는 반응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다만 저는 저도 당연히 코로나 효과가 감해지면 많은 분들이 다시 사무실로 복귀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장기화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계속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예. 분명히 변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인류가 뭔가 이렇게 모여서 일터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게 몇백 년이 안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이후에 처음으로 재택근무라고 하는 걸 본의 아니게 본격적으로 해본 상황이라서 그거 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네 하는 반응들을 꽤 많이 갖고 있을 거라는 말씀이죠. 예,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내용에 저는 동의를 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아직은 얼마만큼 이제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가 ING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지만 네. 끝난 이후에 그런 데이터들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주요 대기업에 대한 코멘트를 말씀드리면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77%의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요. 예. 사무실 출근 채택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이제 웰스파고도 20만 명 이상의 직원들이 이제 집에서 근무 재택을 하고 있고 예. 12월까지는 어떠한 변화도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 우리도 이렇게만 되면 집값 잘 잡을 수 있을 건데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살기는 사실. 정말 좋은데 그러니까 네. 아빠 엄마 하여튼 출근하는 것만 어렵고 나머지는 파라다이스인 신도시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수도권 예, 주변도 맞습니다. 많고 재택근무하면 다 뭐 그쪽 가서 살면 되니까 집값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미 교통안정청에 따르면 이번 땡스기빙 데이를 맞아서 예?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제 비행기를 좀 탑승한 이제 그 탑승구를 예? 통과한 수를 셌는데 한 700만 명 정도가 비행기를 타셨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작년이랑 비교를 해보면 작년에는 한 1700만 명 정도라고 하니까 네. 이제 아직도 그 회복은 좀 요원한 상황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금리 수준이 현 시점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런 영구적인 변화로 인해서 저는 빅테크 기업들도 분명히 실적들을 발표했을 때 네. 좀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좀 상회하는 실적들이 나올 개연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더 말씀을 3분기는?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뭐 4분기도 그렇고요. 내년에는 뭐 기저효과는 있겠지만 이제 전망치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예. 이제 백신 효과로 이제 재택보다는 다시 이제 밖에서 일하는 형국이나 이제 밖에서 뭔가를 하는 게 늘어날 텐데 네. 그러면 이제 이 기업들에 대한 전망치를 좀 깎으시겠죠. 그런 것보다 높게 나올 개연성이 있다라고 이제 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방금 언급하신 그거는 참 여러 가지 업종의 변수가 될 거예요, 그렇죠? 아, 예, 맞습니다. 리츠부터 시작해서 뭐 화상 회의 솔루션 회사들 다 영향을 주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시간 채팅창에서 저희랑 같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한 봅시다. 그럼 한 5년 후 그러면 이제 코로나하고는 큰 관계 없는 세상 되어 있겠죠? 그쵸? 5년쯤 후에는 재택근무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저도 굉장히 궁금하기는 합니다. 근데 의외로 저 제 주변에 이른바 CEO들, 직원들 이제 관리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생각보다 괜찮다고. 아마도 이제 직원들이 1시간 단위 혹은 30분 단위로 뭐 했는지를 다 보고해라고 했겠죠. 그러니 그 보고는 과거에는 이제 안 받던 건데 받으니까. 일 열심히 하고 있네. 이제 이런 게 또 뭔가 결과물 눈에 보여서 그랬는지 성과물 좀 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특별한 할 일은 없이 이제 회의 참석하고 의사결정하는 중간 관리자들만 힘들다. 내가 하루 종일 뭐 했는지 쓸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자, 미국까지 쭉 한번 봤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금리가 얼마나 오를까 이것도 꽤 변수이긴 한데 오늘 말씀해 주신 건 물가도 같이 올라서 기대 인플레도 같이 따라 오르기만 한다면 그게 네. 증시에 큰 문제는 아닐 것인데 항상 그랬죠. 세상은 안 좋은데 금리만 오르려고 할 때 네, 맞습니다. 주식시장은 피곤해했으니까 네. 그렇지만 않게 됐으면 좋겠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박광남 선임연구위원이셨고요. 매일 밤에 저희가 모셔서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예, 주말은 아주 편히 가족들과 행복하게 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봬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